네, 수원 FC의 명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김다솔 골키퍼, 김범용, 박세진, 레이어, 이승현, 백성동, 정훈, 알렉스, 조유민, 마테우스, 김동찬. 자, 이렇게 베스트 11이 짜여졌고요. 자, 서울 이랜드는 역시 4-3-3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영관 골키퍼, 김한솔, 안지호, 김재현, 유지훈, 김준태, 고차원, 최한솔, 최호백, 원기종. 자, 그리고 이 비엘키에비치, 이 선수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과연 이 겨울 동안 훈련해 왔던 피와 땀, 이런 것들이 첫 경기에서 얼마나 잘 녹아들지 궁금합니다. 양팀의 전반전 축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붉은색 파란색 길 유니폼의 수원 FC 길게 앞쪽으로 선방 연결 좋습니다. 잡아놓고 안쪽으로. 자, 수비 헤딩 뒤로 오른 볼. 옵사이드네요. 네, 기가 올라갔군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기종이 내려와서 길게 오른쪽에 연결했습니다. 최전방에 자, 뭐 BLK비츠 또 최호백 이런 선수들의 뭐 활동력. 슛! 중거리 슈팅! 오, 위협적이었어요. 네. 자,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김준태죠. 네. 팀의 중고참으로서 이제 중원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이는 김준태인데. 자, 왼발 슛을 아주 과감하게 가져갔어요. 그렇죠, 백성동. 자, 두 명을 이거 반칙, 노골적인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카드가 나와도 무방한 장면이었는데요. 네. 자, 오른발 슛! 헤딩! 골! 아,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아, 이게 레이어 선수의 헤딩골이었는데 전에 파울이 일어났어요. 레이어 같은데요. 네, 골로 인정이 안 됐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레이어가 헤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테우스와 김영관 골키퍼의 충돌 때문인지 어린 시절부터 유망주 골키퍼 소리를 많이 들었던 선수죠. 그렇죠. 길게 앞으로 좋습니다. 골키퍼 나왔습니다. 슛! 자, 다시 김영광! 야, 네. 김영광이 첫 번째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광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자, 자 중원에서 최한솔 그렇어요. 다시 볼 마테우스예요. 네, 마테우스입니다. 마테우스! 마테우스! 왼발! 마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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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이밍을 잃었어요. 네. 너무 각도가 없었습니다. 슈팅 타이밍을 놓치면서 네. 김영광 골키퍼가 이번에도 또 한 번 선방을 했습니다. 수비 성공이에요. 자, 왼쪽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이승현. 자, 왼쪽 두 명도 슛! 기습적인 슈팅! 자, 이것밖에 방법은 없었는데 네. 잘 때렸네요. 지금은 왼쪽에 마테우스도 들어갔고 백성동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수원 FC의 코너킥. 자, 알렉스의 킥을 보죠. 알렉스 왼발 코너킥 뒤로 길게 갑니다. 레이어 헤딩. 자, 마테우스. 조금 늦었네요. 계속해서 뭔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스쿼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알렉스의 패스 연결 그리고 박세진. 박세진이 볼 컨트롤 괜찮습니다. 박세진. 반대쪽으로 좋습니다. 자, 열렸어요. 헤딩! 오! 펀칭! 이승현의 헤딩. 이승현의 헤딩이었는데. 이승현의 헤딩. 박세진의 크로스도 완벽했고요. 네. 아, 뭔가 지금 천둥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가운데 지금 비엘키에비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좋습니다. 헤딩. 자, 골키퍼. 볼 살아있습니다. 놓친 볼. 자, 잡아놓고 고쳐. 손에 지금 자 핸드볼이죠. 네. 순간적으로 지금 수원의 수비가 흔들렸는데 그렇습니다. 옵사이드군요. 마테우스 쪽으로. 마테우스. 오, 마테우스. 마테우스가 볼을 잡고 천천히 들어온다. 마테우스. 마테우스. 자, 마테우스. 가운데 열렸어요. 알렉스. 아, 알렉스가 슈팅을 못하네요. 다시 때려야죠. 슛. 아하. 백성동. 정확도가 아쉬웠습니다. 아, 정말 아 김동찬이네요. 기회가 네. 말았군요. 김동찬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 아, 완벽한 오프 찬스. 알렉스가 잘 열어줬는데 왼쪽에 원기중인데 왼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레이어 헤딩. 오, 때리나요? 어허! 자, 기습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정면으로 갔기 방정이죠. 네, 김다솔 골키퍼가 뭐 정면으로 지금 벼락같이 오는 거를 일단 잘 막아냈고요. 차원 선수의 슈팅으로 차원의 발리 슈팅이 나오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네. 완벽하게 열려 있었거든요. 백성동 쪽으로 갔습니다. 백성동. 백성동이 앞에 수비를 다 돌리고 가운데 열렸어요. 슛! 벗어납니다. 자, 이 백성동 선수가 욕심을 한번 부려봤어요. 네. 박세진.
알렉스 볼 컨트롤 좋아요. 알렉스 가만 좋습니다. 그렇죠. 슛! 아 약했네요. 백성동. 백성동 자 오른쪽으로 자, 오, 들어갑니다. 이승현 이승현 아 이 태클이 정말 좋았군요. 자 동일 선상에서 잘 파고들었던 이승현인데요. 네. 다시 왼쪽을 연결합니다. 김범용 마테우스 마테우스 돌았습니다. 마테우스 마테우스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마테우스 슛! 골! 인정됩니다. 김동찬의 골이 나왔습니다. 시즌 수원 FC 첫 골은 김동찬입니다. 자 전반전 이제 39분 그렇게 바라던 수원 FC의 시즌 첫 골 김동찬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네, 김대희 감독도 기록합니다. 네, 알렉스 앞쪽으로 잘 줍니다. 백성동 발 쪽으로 잘 갖다 붙였습니다. 한번 멈추고 봐야죠. 그렇죠. 이승현 내려요. 슛! 아, 약했네요. 박세진. 박세진 혼자 해봐야죠. 네, 한번 파고 들어가는데 공간을 주질 않는군요.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전반 39분에 이 마테우스가 경쟁을 해줬고 거기서 그런 골을 김동찬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1대0으로 수원 FC가 앞선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두 명의 선수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은과 조재환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수원 FC는 지난 시즌 경남에서 활약하던 브루노 선수가 교체 투입 됐습니다. 이른감이 있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주포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흰색 상하이 유니폼이 원정팀 서울 이랜드입니다. 자 뚫렸습니다. 자, 김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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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마테우스 있는데 김동찬 마테우스 쪽으로 마테우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랜드. 시작하자마자 집중력이 좀 낮아졌던 네. 상황에서 자 오른쪽에서 자 벨키비치 벨키비치 반대쪽으로 좋습니다. 어 슛! 네, 자 역금을이네요. 오차원 선수의 오차원 슈팅이었는데요. 오른쪽으로 최호백 쪽으로 최호백입니다. 네. 열렸어요 최우백, 열렸어요 최우백. 열렸어요 반대쪽 슛! 아 그냥 또 통과되는군요. 벨키비치 벨키비치 김준태 가운데로 좋습니다. 잡아놓고 슛! 자 이런 슈팅이죠. 자, 요런 모습이 자주 나와야 돼요. 교체 투입된 조재환 선수, 이 선수도 신인이에요. 네. 상진의 시절에 뭐 대단했었습니다. 마테우스 그리고 브루노. 자, 멋진 패스 연결이죠. 알렉스. 연결이 됐어요. 외국인 삼각근대가 가동이 됐습니다. 마테우스. 이번에도 힘으로써 밀어붙였던 네. 마테우스인데요. 자, 왼쪽에서 김동찬, 가운데 백성동. 마테우스가 있고 백성동 쪽으로 백성동. 왼발! 타닝시 좋았는데요. 잘했는데요. 브루노 자 아, 빨라요 빨라요. 브루노 자 쭉쭉 치고 들어왔는데 브루노 가운데로 좋습니다. 아 김동찬에게 세밀한 패스. 네.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찬호 가운데로 비엘키비치 뒤로 좋습니다. 김준태 한번 쳤고 왼발 슛. 자 골쪽 슛. 아 골대 다시 아하 너무 아쉽습니다. 아, 임창수 감독이 머리를 쥐어짭니다. 아 여기서 골대를 맞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슈팅하는 과정에서 부딪혔고요. 네 고차원의 슈팅이었는데 마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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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영만 골키퍼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벽 사이를 잘 통과했는데 네. 어, 이 장면은 거미손 같습니다. 좀 마음 놓고 슈팅을 못해요. 네. 네. 브루노, 마테우스 브루노. 마테우스 브루노 브루노 왼쪽으로 김동찬, 김동찬. 잡아놓고 김동찬 아 너무 쟀어요. 아, 네. 이것도 바람직한 장면은 아니에요. 스트라이커는 조위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고차원의 패스 연결 자. 기회입니다. 서울 이랜드 반대쪽으로 갑니다만 슛! 기습적으로 자,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면 안 되죠. 최우백 선수죠. 네 최우백 선수인데 네 갑자기 나타났어요. 최우백 선수가요. 자 김다솔이 뭐 거의 본능적 감각으로 막아냈거든요. 시작 하기 5분 끝나기 5분 네. 조심하는 얘기 많이 하죠. 전반전에도 그때 골이 네. 났고요. 자, 가운데 슛! 김다솔이 또 막아냅니다. 다시 브루노입니다. 브루노. 자, 브루노. 아,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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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브루노, 브루노. 슛! 아! 아! 브루노가 정말 공기같이 치고 다녔는데 역시 김영광이네요. 그렇습니다. 브루노 선수가 수원에 오니까 더 빨라진 느낌이에요. 네.
자, 주심의 귀속수로 함께 양팀의 전후반 경기 추가 시간 5분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원FC가 2018 KB한의 K리그2 개막전 경기에서 서울이랜드를 꺾고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